동부대학교와 함께 6강 마지노선에 안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50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화력 투표를 이어오는 시즌 보여주고 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436점. 이제 공격 성공률은 이제 53% 대 45%. 홍익대학교가 조금 더 확률 높은 공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블로킹도 뭐 이제 홍익대학교 약 3개 정도 앞서고 있고요. 서브 에이스도 홍익대학교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팅 부분 2단 연결 부분에서 역시 김영진 선수가 버티고 있는 홍익대학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팅 연결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디그 부분에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홍익대학교보다 좀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오늘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경남과학이대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전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영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2016년 2차 대회 결선에서 이제 우승을 결선에서 김민혁 선수에게 의존도가 조금 높았었는데 이후로 라이트로 변신한 김태환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김영진 세터, 한성종 레프트, 최용조 센터, 정성규 레프트, 박현우 라이트, 그리고 전진선 센터가 선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홍익대학교의 선발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 최영근 선수가 이제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영조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최영근 선수입니다. 저희가 약간 기입 상황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영근 선수가 이제 재경배 선수가 연습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가 조금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최영근 센터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로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영근 선수와 김영진 선수 뭐 4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로 홍익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김영진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엘리트 마인드라는 뭐 이런 인터뷰를 한번 보여줬었던 적이 있고요. 최영근 선수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뭔지 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의 책일 것 같은데 인터뷰를 통해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책을 최근에 읽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또 이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대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선수들은 뭐 동양사와 심리학 강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특히 최영근 선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조경 수업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하는데 삽질도 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레프트, 강탕구 센터, 김태환 레프트, 이창윤 센터, 그리고 김용근 센터, 표현우 레프트가 선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역시 김인혁 선수가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 왕에 올랐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이창윤 센터를 이제 김영태 감독이 꼽았었는데요. 올 시즌도 김인혁 레프트가 이제 141점으로 현재 득점 랭킹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태봉 선수,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가 162점으로 1등에 올라 있고요. 이후로는 인하대학교의 차지원 선수 152점으로 득점 부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성종 선수, 오늘 홍익대학교의 공격수죠. 한성종 선수도 이번 시즌 107점을 기록을 하면서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양팀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팀 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의 선발 이름을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김영태 감독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을 이끌고 서울까지 온 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먼 길을 온 것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홈팀의 홍익대학교 선수의 선발 이제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역시 장성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성규 선수도 올 시즌 이제 슈퍼루키 박종찬 감독이 경기장에 직접 와서 이 선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입생 선수죠. 올 시즌 8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 내 2위, 한성종 선수 이후로 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고요. 54%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28% 팀 공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5개 블락과 9개 서브 에이스,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15개의 디그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또 세터죠. 김영진 세터가 첫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세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남성 고등학교 95년생 4학년 학생입니다. 188cm, 78kg 아주 체격이 다부진 선수입니다. 배구는 세터노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그 문구에 맞도록 김영진 선수의 연결이 또 홍익대학교에 올 시즌 최고의 그 신바람을 이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차전에서 우승팀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59세팅 기록을 하면서 또 인하대전에서 승리를 챙겼었던 홍익대학교입니다. 1학년 때 우승을 올 시즌 마지막 학년 4학년에서 재현하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었던 김영진 선수. 김영진 선수의 서브로 오늘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과기대 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과기대 김영진 세터의 1세트 서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받았고요. 에이서 공 내려 꽂으면서 경남 과기대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강탕구 선수였죠. 강탕구 선수가 이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강탕구, 탕구, 탕구, 탕구. 아하, 역시 그 이름에 걸맞게 탄력 있는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탕구 14개의 블락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스파이크로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태환 강력한 서브, 강력하게 뒤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태환 선수도 뭐 이제 3학년 학생, 6경기에 22세트를 출전했었고요. 6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내 2위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이번에는 최영근 선수입니다. 재경배 선수 대신에 오늘 또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최영근 연타로 넘겨냈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다이렉트 킬 받아내고 있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이번에는 리시브가 조금 길었었는데 그것을 바로 블락을 뜨면서 막아줬습니다. 경남 과기대 1세트 초반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남 과기대 서브 이번 강탕구의 서브입니다. 우회전 서브였는데요. 에이터퍼 내리 꽂았었던 전진선 선수였습니다. 전진선 세터도 확실히 이제 올 시즌 한양대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23개의 블락,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블락킹을 성공하고 있는 전진선 선수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스피릿 한성정 레프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 높이 올랐고요. 강력한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2단 세팅 뒤쪽에서 내리 꽂고 있는 경남과기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번에는 김인혁 주포의 스파이크 왼쪽에서 높이 떴었습니다. 오픈 공격이었었는데요. 포인트 2대2 만들어내고 있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높이 띄웠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인혁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였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3대3. 1세트 초반 양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현우의 서브 이란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홍익대학교 공격 찬스 갖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어택 라인 뒤쪽에서 날아올랐었던 홍익대학교입니다. 시원시원하죠. 예. 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배구 실내 체육관에 오셔서 지금 보시죠. 예. 굉장히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 일적삼조의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높이 띄웠습니다. 왼쪽에서 떠봤었는데 그대로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서 표현의 선수의 공격이었죠. 홍익대학교 뒤쪽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분홍색 꼬마 아이는 이제 조성찬 선수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조성찬 선수 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맛있는 떡을 또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단 세팅 뒤쪽에서 백어택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경남 과기대도 역시 멀리서 왔다 우리도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 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강력한 스파이크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오른쪽 오픈 공격 김인혁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2단 세팅 왼쪽 백 성공. 경남 과기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번의 김용근 센터였죠. 193cm 12개의 블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강탕구 선수와 더불어서 경남 과기대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5대5 동점 상황. 이창윤의 서브였고요. 뒤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경남 과기대 왼쪽 연타 넘겼고요. 이대성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공격
아 이때 홍익대학교에 실수가 나오면서 포인트는 홍익대 아 경남과기대 실수가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정성규 선수 역시 1학년 신입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담한 공격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진선 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강력한 서브 하지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도 이제 서브가 좋은 팀이죠. 서브 에이스가 32개를 기록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21개의 서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균 센터 제자리에서 리시브 좀 짧았고요. 에이소금 넘긴 공 그대로 코트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이창윤 선수가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리시브 좀 불안했었는데 재치있게 밀어넣기로 공격 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경남과기대 다시 한번 정성규 레프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 펼치고 있는 신입생 정성규 리시브 불안했고요. 넘어갔습니다.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시원한 정성규의 백어택 좋아하죠? 오늘 홍익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 정도면 뭐 소개팅 나가면 인기 만점이죠. 네, 정성규 정성규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규 강력한 서브 이번에 발아냈습니다.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연타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성규의 화끈한 에이스로 두 점을 연거포 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정성규 선수가 굉장히 서브가 좋네요. 네, 9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정성규 선수인데요. 오늘은 또 실책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1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성규 다시 한번 서브 하지만 네트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정성규 선수 31개 실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32개째 실책을 범하고 있는 정성규입니다. 오랜만에 서브 가져가고 있는 표현우 올 시즌 경남과기대의 주장입니다. 2단 세팅 에이소폭 손쉽게 득점 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10대7 석점 앞서 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4번 김영진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29개의 세팅 올 시즌 단독 1위 김영진 세터입니다. 2단 세팅 시오픈 공격이었죠. 김인혁 선수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기대는 승리를 했었던 세 경기였죠. 이제 충남대와 목포대 그리고 성균관대전에서는 김인혁 선수가 평균 득점 30득점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인혁이고요. 2단 세팅 뒤쪽에서 시간차 날아오르면서 새처럼 날아올랐고 한성정이 벌처럼 쏘았습니다. 11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왼쪽으로 남겨줬었고 15번에 최영근 선수가 또 한번 속임 동작을 위해서 한번 떠봤습니다. 최영근 우회전 서브 조금 투박했고요. 오픈 공격 블랙아웃 깔끔합니다. 김인혁 가장 무서운 공격이 알면서도 못 막는 공격이죠. 김인혁 선수가 왼쪽에서 계속해서 또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서 김인혁의 블락아웃이었습니다. 재치있는 플레이 탕구 강탕구 서브 좋았고요. 백토스 오른쪽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김용근입니다. 김용근과 강탕구 오늘 경남과기대의 센터들이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인혁과 함께 떠봤었는데 역시 김용근 센터에 높이를 뚫지 못했습니다. 홍익대학교 경남과기대 다시 한번 서브 올라갔습니다. 오버토스 왼쪽 막아내고 있는 경남과기대 3단 넘겼습니다. 이대성 세팅 왼쪽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땀이 흘렀다는 주심의 판정이었네요. 네. 코트를 조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성정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73개의 리시브
40개 디그 수비도 좋지만 공격은 더 좋죠. 한성전 3개 서브에이스가 있었는데 4개째 서브에이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성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12대 이제 13대 10으로 이제 경남 과기대가 석점 뒤져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도 역시 올 시즌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모든 팀에게 이제 3대 0 아니면 3대 1로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홍익대학교인데 오늘 과학기술대학교 1세트 조금은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이렇게 된다면 7연승을 거두게 된다면 올 시즌 선수들의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반면 과학기술대학교도 1세트 강탄구 선수와 김영군 센터의 블락킹으로 점수를 많이 득점을 했었고 김인혁 선수의 활약도 오늘 좋았었거든요. 오늘 충분히 또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앞서 있었던 선수들의 멋진 스파이크 장면 그리고 패스 페인팅 밀어넣기까지 다양한 배구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정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 107포인트 전체 공격순위 7위에 해당하는 한성정 다이렉트 홍익대학교입니다. 저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네요. 전진선 파이팅이 좋았던 홍익대학교 전진선 선수였습니다. 모든 게 역시 한성정 선수의 서브 에이스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한성정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강력한 서브 밀어냈습니다. 받아냈고요. 뒤쪽으로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2단 세팅 뒤쪽에서 한성정 따라갈 수 있나요? 한성정이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한성정의 강력한 서브 과학기술대학교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성정 15포인트째 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과기대 선수들이 열심히 따라가 봤었고 이제 킥으로서 또 리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공이 조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연거퍼 4개째 서브를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입니다. 강력한 서브 이번에는 어떤 서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뒤쪽에서 블락킹이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 호날두가 호우하는데 오늘 또 홍익대학교도 호우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택라인 뒤쪽에서 때렸었는데 이번엔 네트를 맞고 말았었군요. 네, 전진선 선수 이제 또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함께 뛰어봤었습니다. 16대 10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1세트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도 1세트 초반 이제 10점 차까지는 잘 쫓아갔었는데 김혁 선수와 오늘 공격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환 선수가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역시 또 요새는 이제 대학생들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헤어롤을 또 머리에 넣고 나오고 있고 또 머리띠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패션의 메카 또 어린 친구들의 또 신세대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홍익대학교에서 저희가 함께 배구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가 16대 10 6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정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강력한 서브 한성정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입니다. 한성정의 서브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리시브가 계속해서 불안한 경남 과기대인데요. 계속해서 한성정 서브 올리고 있습니다. 공을 한번 바라봤고요. 심호흡 이후에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웃으면서 또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고요. 배구는 요렇게 하는 거야. 또 함께 커플들이 남자친구가 또 설명해주면서 들으면 더 재밌거든요. 네. 즐겁게 관람을 하고 있는 관중석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김인혁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넘어온 공격권 이번에는 경남과학이래 백어택 공격하고 김인혁입니다. 김인혁 과기대는 김인혁이죠. 네. 홍익대학교도 올 시즌 뭐 재경배, 한성정, 정성규, 전진선 각각 19, 32, 28, 10% 조금은 분산되어 있는 홍익대학교의 공격 점유율이라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런 거 없습니다. 김인혁 50% 공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김인혁의 서브 미스 이번에는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이고요. 조성찬 리베로 들어왔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이제 국대 차출을 통해서 팀내 녹아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조성찬 선수였고요. 왼쪽 때려놨습니다. 하지만 블락 아웃이라는 주심의 판정. 아, 그래도 이제 뭐 한성종 선수도 그렇고 18번의 전진선 선수죠. 다시 한번 보시죠. 강력하게 때렸는데 손 맞고 블락 아웃 됐었던 홍익대학교. 2단 세팅 리시브 잘 올라갔고요. 오픈 공격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3단 블락성공. 대학교 최현우 선수가 한번 때려봤었는데 전진선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진선 오늘 연거퍼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전진선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뒤로 젖혀진 상황에서 때려봤었는데요. 전진선에 블락이 있었습니다. 재경목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경배 선수의 형이죠. 재경목 선수 이번에는 서브 범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벤치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경목 선수, 재경목 세터도 이제 두 경기에서 두 세트를 출전했었죠.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 교체 출전을 했었는데 이제 발목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통해서 오늘 경기에 또 교체로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동생으로서는 재경배 라이트, 홍익대학교의 라이트 선수가 있죠. 임수혁의 서브였고요. 맞춰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때릴 때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홍익대학교 20점 고지를 먼저 밟고 있습니다. 20대 14 6점 앞서 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보시죠. 아, 이번에는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죠. 네. 이번엔 홍익대학교 정성규 레프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 동명고를 나왔고요. 98년 1학년 신입생인데 이렇게 강력한 서브를 때립니다. 왼쪽 뛰어봤습니다. 이란 다시 한번 왼손 올려봤습니다. 그대로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김태환 선수 오랜만에 공격을 시도해봤었는데요. 그대로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21점째 올려놓고 있고요. 정성규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성균관대작전에서 뭐 19점을 기록했었던 정성규 선수 2단 세팅 백톤 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영거퍼 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뒤쪽에 있었던 표현우 선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조성찬 리베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조성찬 선수도 뭐 6경기 20개 세트에서 활약을 해줬었고 31개의 디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에이성공 그대로 코트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5차람 만에 또 강탄구 선수의 속공 공격이 있었고요. 15대 22 7점 차 과기대 표현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점프 서브였고요. 뒷쪽으로 내리꺾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성규입니다. 오늘 뭐 재경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성규가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정성규 선수가 올 시즌은 뭐 신이나 지금의 페이스대로 간다면 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죠. 4번 김영진 세터 빼고는 세터 노릇. 하지만 강력한 서브 가져가고 있고요. 넘어갔습니다. 공격권은 홍익대학교 오른쪽. 하지만 블락으로 공격권 가져가고 있는 김인혁입니다. 김혁 선수도 뭐 10개 블락킹을 성공을 하고 있었던 올 시즌이기 때문에 확실히 또 강탄구 김용근 센터들과 함께 블락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경남 과기대 서브입니다. 점수 7점 차 유지되고 있고요. 과기대 숨죽여 김태환의 서브 직선 잘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 백어택 네트 맞고 운 좋게 또 득점으로 인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24대 16 1세트 게임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게임 포인트에 접근을 했습니다. 1세트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원포인트 서버로서 김도훈이 나와 있습니다. 5경기 13세트에 출전을 했었고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김도훈 레프트 2단 세팅 이번엔 대각선으로 꺾어 때렸었는데
정확한 김인혁의 스파이크였습니다. 27대 24. 다시 한 점 따라붙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뒤쪽에서 강탄구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탄구 왼쪽 모서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직선 이재성이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에이소 꼭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1세트 이렇게 해서 전진선 센터가 1세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춤도 굉장히 재밌고요. 경기도 굉장히 재밌고요. 홍익대학교 느낌과 배구가 살아있는 홍익대학교 1세트 홍익대학교가 25대 17 충분히 여유 있게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박종찬 감독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1세트 잘 풀어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예, 뭐 한성현 선수는 뭐 대표적인 우리 팀의 에이스고요. 근데 신입생인 정성기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훌륭히 잘 해주고 있어서 지금 팀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영진 선수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팀의 주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선수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뭐 김영진 선수 저희 팀의 거의 반을 김영진 선수가 한다고 봅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김영진 선수 코트 안에서도 그렇고 코트 바깥에서도 그렇고 선수 전체의 주장이다 보니까 그 선수와 뭐 저하고 이제 프런트와의 관계를 중간에 조율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금은 껄끄러운 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예, 네, 뭐 경남과학대 뭐 김인혁 선수라는 에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 플레이가 빠르게 하는 그 스피드 있게 하는 팀이라 저희가 서브가 좀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미팅할 때도 그렇고 준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연승을 넘어서 7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좀 부진했는데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뭐 좋은 페이스로 지금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올해 꼭 우승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익대학교 많이 응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찬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홍익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1세트 박종찬 감독의 말씀대로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또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잘 풀어나갔었고요. 아,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김인혁 레프트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좀 잘 따라갔었는데 아쉽게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탄구 선수와 김용근 센터의 또 블락킹도 있었고 뭐 지금 보이고 있는 표현우 선수도 오늘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세트 경남과학기대 서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우 직선 서브 넣었고요. 2단 세팅 뒤쪽으로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첫 번째 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대. 아,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최은근 선수가 조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표현우 서브 넣었고요. 2단 세팅 왼쪽 내리꽂습니다. 저희 중계석 쪽으로 오늘 공이 많이 날아오는데 그만큼 또 재밌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만 재밌다면 저희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중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최영근 센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근 직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8개의 블락을 기록하고 8개의 디그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최영근 선수 첫 번째 서브 미스를 오늘 기록을 합니다. 황동선 리베로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경남과학대 김태환의 서브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네트를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고요.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서브로 넘어갑니다. 11번 한성정. 한성정 선수가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서브를 미스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강탕구. 강탕구 선수 이름을 정말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탄력 있는 자신의 플레이에서도 탄력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세팅 왼쪽 때려봅니다. 김용근의 블락킹 성공합니다. 아, 오늘 김용근 센터, 강탄군 센터 두 센터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높게 띄운 공 강탄구가 막아섰습니다. 아, 김용근이었죠. 강탄구 직선 조금 흔들리면서 들어갔고요. 기적 내리고 포인트 되었죠. 왼쪽에서 공격 포인트. 자칫 잘못해서 과기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습니다. 10번의 조성찬 선수의 모습이 살짝 보였었고요. 정성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서브 준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최영근의 서브였고요. 2단 세팅 뒤쪽. 하지만 경남 과기대 포인트 가져갑니다. 김영진의 미스였죠? 네. 오늘 또 경남 과기대 팬으로 보이는데요. 네. 3번 김인혁 과기대 심장 김인혁입니다. 높게 띄워서 내려꽂습니다. 잘 맞춰갔고요. 2단 세팅 에이소크 빠르게 전진선이 마무리해봤습니다. 전진선 확실히 속공에서 이제 키 큰 선수들이 전위에서 블락커들이 뜨기도 전에 내리꽂았었던 전진선이었고요.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이름에 계속해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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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선 2단 세팅 뒤쪽에서 때렸는데요. 전진선 받아냈습니다. 3단 겨우 넘겼고요. 과기대 2단 세팅 성공. 다시 한번 뛰고 성공. 홍익대학교 때려봅니다.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홍익대학교 좋은 수비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과기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홍익대학교의 수비가 그만큼 좋았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또 계속해서 웃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분위기를 타면 또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전진선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4개의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전진선 때렸습니다. 그대로 나갔네요. 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갔습니다. 여러분 홍익대학교 서브 미스로 경남과기대 다시 한 점 올라갑니다. 8번에 김영준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올 시즌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는 김영준 라이트. 경남 과기대 2단 세팅 좀 길었습니다. 밀어넣기. 아, 이때 터치 아웃 됐나요? 네. 심판진을 부신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주심의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밀어넣기였는데 아, 이 각도에서 보니까 조금 네, 이번에는 손을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11번 이창윤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개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이창윤 세터 2단 왼쪽 선택합니다.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리시브 재차 왼쪽. 자, 주심이 다시 한번 부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시 한번 부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주심이고요. 이제 심판진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판정 한번 보시죠. 아, 살짝 맞았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포인트 가져가면서 이제 7대 6 한 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과기대는 조금 더 달아나는 점수가 필요한데요. 1학년 정성규 레프트 슈퍼루키 박종찬 감독이 직접 와서 보라고 했었던 그 정성규의 서브 하지만 나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고요.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있는 김영태 감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용근 오늘 블락크로서 좋은 활약 이어나가고 있는 김용근 제자리에서 직선타
리시브 불안했고요. 2단 세팅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이네 넘어갔는데요. 넘겨놓기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왼쪽 때립니다. 올라가 11번 한성종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랠리가 길어질 때 확실한 스파이커가 있다는 것이 또 홍익대학교의 올 시즌 좋은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근 센터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었고요. 한성정 때려놓은 공 뒤쪽으로 쫓아가 봤었던 김용근 센터였습니다. 꺾어 때려봤는데 이 공이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황동선 리베로의 또 서브였는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남과학이대 13번 표현우 직선타 오버리시브였고요. 제자리에서 뜹니다. 홍익대학교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대8 9대8이군요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9점 그리고 홍익대학교 8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2세트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홍익대학교 11번 최영근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내리꽂습니다. 8번 김영준 라이트 올 시즌 첫 번째 자신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영준 3경기 8세트에 출전을 했었던 김영준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브 어떤 서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점프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직선타 A속공 만들어내고 있는 전진선이었습니다. 전진선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박현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박현우 선수나 이제 뭐 4학년 학생들이 또 인터뷰에서 학점을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고요. 한성정의 서브 에이스도 성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경남 과학이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직선타로 내리꽂았었는데 리시브가 조금 불안하면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이제 10대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2세트. 경남과학이대가 2세트 초반부터는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은 이제 홍익대학교 한성종 선수 뭐 정성규 그리고 전진선 속공에 힘입어서 10대10 동점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취재도 하고 또 오늘 또 경기가 끝나면 홍익대학교 홍대에서 또 재미나게 맛있는 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10대10 동점 상황입니다. 세터 김영진의 그 노련함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홍익대학교고요. 한성정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 높게 뛰어냈고요. 네트 맞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오픈러기 김인혁입니다. 김인혁 선수도 뭐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공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김인혁의 또 오픈 공격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서브 강탄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탄구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4개 블락킹 서브 좋았고요. 2단 속공 강탄구 받아냅니다. 3단 넘기고 있는 경남과학이대 2단 세팅 에이소공 놀랬지? 한성종이었습니다. 한성종 선수가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괜찮다 내가 마무리하면 된다 라면서 또 미소를 살짝 지어봤었고요. 다시 한번 후위로 가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라이트 한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오늘은 또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시간차 왼쪽 블라우 시키고 있는 경기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전진선 선수를 보고 때려봤었던 김인혁 선수였고요. 사실은 뭐 김인혁 선수가 직접 블락킹을 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블락 아웃시키면서 체력 안배를 통해서 또 점수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요. 김인혁 서브 에이스 좋았습니다. 시간차 아니었고요. 속공 공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과학이대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인가요? 네, 심판은 경남과학이대의
포인트를 인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태 감독도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홍익대학교의 포인트였네요. 네. 홍익대학교의 포인트 올라가면서 12-12 이제 2세트 동점 상황입니다. 뒤쪽에서 전진선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깨올라면서 표현의 득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뭐 표현의 선수가 주장으로서 4강이 목표다. 뭐 15 리그에서는 뭐 징계로 인해서 16시즌 리그를 뛰지 못했었던 표현의 선수였는데 1, 2차 대회에 출전하면서 선수들과의 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의대 서브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이창윤 세터의 서브였고요. 13-13 한 점 달아나면 또 한 점을 내주면서 경남과학의대가 홍익대학교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번 정성규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규 강력하게 때려보지만 네트를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성규 선수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그런 대담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규 뭐 사실 많은 시도가 있어야지 또 많은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규 선수의 이런 실책도 뭐 성장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수영 레프트 서브 오버리시브 다시 한번 외발이 넘겨 이번에는 몸의 상체를 비틀면서 또 공격을 시도해봤었고요. 홍익대학교 14-14 계속해서 뒤쪽 돌아갔었던 한성종이었는데요.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14-14 2세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김영진의 서브 맞춰갑니다. 이동 공격 잡아내나요? 못 잡아냈습니다. 그대로 블락 아웃되면서 화학기술대학교 다시 한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15-14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양 팀이고요. 이번에는 표현우 레프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에 맞고 나갔는데 끝까지 공을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가 슬라이딩 디그를 시도해봤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직선 날아갔고요. 2단 밀어넣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코트 위로 떨어지면서 홍익대학교가 다시 한 점 따라붙습니다. 15-15 이 쿼터 치열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 또 미인 두 명 옆에 시크하게 배구를 보고 있는 남성 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2번 최영근 올 시즌 24개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영근 선수가 전진선 선수와 함께 이제 원포인트 블락커로서 홍익대학교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서브로서 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영근입니다. 최영근이 벤치로 물러나고요. 김도훈이 홍익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5경기 13세트에 출전을 했었지만 득점이 없는 김도훈 레프트 신입생이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경남과학이래 블락킹이 블락커가 없었기 때문에 강탄구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여자친구로 보이죠? 네. 우리 커플들도 설명을 통해서 배구의 재미를 느껴가고 있고요. 시원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직선타 2단 세팅 시간차 어택라인을 넘었다는 저희 뭐 카메라 이제 본부석 쪽으로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또 이런 저희가 또 공을 잘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김영준 다시 한번 서브 올라갑니다. 2단 이동 내려찍었었던 한성종이었고요. 한성종 선수가 뭐 중앙에서 바로바로 옮겨가면서 또 왼쪽에서 스파이크를 꽂아봤습니다. 올 시즌이 롤헤어가 유행인가요? 네. 또 여러 국가적 혼란 상태에서도 롤헤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 올 시즌이고요. 강력한 서브로 올 시즌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정 선수가 이제 또 선수들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데 홍익대학교의 뭐 하나의 세레모니로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죠. 네, 골 세레머니를 호우하면서 펼쳐 보이는데 그 모습을 또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즐겁게 또 득점 이후에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 심각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홍익대학교 출신의 여러 명의 프로 선수들도 함께 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이대성, 조성찬 두 명의 리베로를 올 시즌 또 수비 리베로와 리시브 리베로로서 또 투 리베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홍익대학교 아직까지 올 시즌 완벽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과기대는 아무래도 또 선수층이 조금 얇기 때문에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꼭 나가줘야 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요. 한성전! 다시 한번 서비스! 경남과학기대 선수들이 얼음 상태였습니다. 한성종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뭐 기록지가 아직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않습니다만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한성종 선수 이번에는 약하게 연타를 밀어넣었고요. 다시 한번 득점 달려갑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시속게임을 벌이고 있었는데 역시 한성종 선수가 두 개는 강력하게 한 개는 연타를 때리면서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어봤습니다. 그 리시브에 불안했던 요소가 득점으로 인정되었던 홍익대학교고요. 다양한 서브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한성정 이번에 다시 한번 세게 넘어갔고요. 2단 세팅 백터 찍어누릅니다. 박현우 한성정의 다양한 서브 홍익대학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픈 공격 꺾어뜨렸었던 앵글샷 박현우였습니다. 박현우 선수도 뭐 아직까지 기록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두 개째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한성정 연속되는 강력한 서브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단 세팅 김인영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밀어넣기 경남과학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속공 공격 밀어넣기 머리싸움이 치열해집니다. 학점 높은 홍익대학교 그 학점의 높은 이유를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혼자서 시간차 공격을 펼쳐보였었던 경남과기대인데 또 이어서 밀어넣기를 성공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한성정 5개, 6개째 서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성정의 6번째 서브 인간미마저 보여주고 있는 한성정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2대 18 팽팽했던 경기 한성종의 서브로서 넉 점 앞서 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과학기술대학교 광탄구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탄구 직선 코스는 좋았었는데 약간의 벗어남이 있으면서 홍익대학교 23점을 올려놓습니다. 23대 18 5점 차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는 두 포인트입니다. 홍익대학교 17번 박현우 직선타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18점까지는 따라붙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1세트에서 7점 차, 8점 차, 17점까지 올렸었던 과학기술대학교군요. 이제 19점 차까지 올려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기대 심장 김인혁의 서브 강하게 때려갔었는데요. 그대로 라인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김인혁 선수가 때려줘야 되는 포인트에서 뭐 자신있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인혁의 직선타 살짝 벗어났었던 김인혁의 서브였고요.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2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서브를 조금 받아내지 못하면서 2세트 홍익대학교가 쉽게 또 서브를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과기대 대 홍익대학교의 경기 2세트 25대 19 홍익대학교가 2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3세트에서 반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올 시즌 이제 경남 과기대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지금 선수층이 저희가 얕다 보니까 좀 부상자도 생기고 해서 조금 지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남 과기대 하면 김인혁 선수가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혁 선수에게 좀 공격 포인트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는 어차피 공격수가 지금 그렇게 막 좋지도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서브레시브가 안 되는 볼은 어차피 그 김인혁 선수인데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좀 더 서브레시브를 보강해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콤비네이션 공격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맞상대하게 될 홍익대학교 6연승을 달리면서 올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기를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서브레시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그 콤비네이션 배구를 해가지고 아마 조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력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6강에 꼭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태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김영태 감독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층이 얇습니다. 많은 선수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상자도 있고 나름의 또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충남대 목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전에서 혈전을 치르면서 또 3승까지 걷어냈던 경남과기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조금 제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제 외모를 한번 다듬어 보고 있고요. 저를 찍어주고 있는 저희 팀장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홍익대학교 3세트를 서브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세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영진 세터, 네, 앞서 말씀해주신 김영태 감독, 올 시즌 경남 과기대 많은 선수 중에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3승 3패 중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3세트 서브리시브 받아냈고요. 2등 찍어놓습니다. 김인혁 왼쪽에서 김인혁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김인혁 선수 이태봉 선수가 가장 닮고 싶은 또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인혁 점프 서브 김영준 2단 이동하면서 때려버렸습니다. 막혔고요. 다시 한번 시오픈 한성정입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한성정이었고요. 이번에는 7번 강대훈 센터. 다시 한번 보시죠. 꺾어드리면서 블락커를 피해서 때려봤던 한성정 선수였습니다. 직선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김인혁도 꺾어드립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그대로 라인 아웃됐다는 심판의 판정이었고요. 김인혁 선수 오늘 과학기술대학교 왼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대윤 센터 193cm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2단 높이 띄웠습니다. 3단 넘기고 있는 경남 과기대 찬스 가져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백파! 한성정이 마무리 짓습니다. 3대1 홍익대학교. 얘들아 토요일이다 빨리 끝내고 놀러가자. 한성정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대훈 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선 흔들리면서 들어갔고요. 2단 시속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높이 올렸고요. 때려냅니다. 터치아웃. 홍익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하고 있는 주심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디그 성공 이후에 높이 띄운 공 왼쪽에서 17번 박현우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는 강대훈 살짝 넘어갔습니다. 2단 A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높이 띄웠습니다. 밀어넣기. 하지만 이번에는 5번의 선언이었네요. 네, 경남 과기대의 포인트를 선언하고 있는 주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살짝 네트를 터치내신 것 같죠? 네, 네트를 건드렸었던 한성종 선수고요. 경남 과기대 직선 리시브 올라갑니다. 에이석과 김영진 세터. 세터 역시 배구는 뭐 세터가 어떻게 공을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격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아, 오늘 다양한 홍익대학교의 공격 루트 김영진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서브로서 경남과학의대 리시브를 흔들어놓고 있는 한성정이고요. 5대2 석점차 한성정! 이 한성정 선수가 뭐 서브 범실 이후에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박스를 한번 또 크게 쳐봤습니다. 한성정. 한성정이 있다면 경남과학의대는 김인혁이 있습니다. 김인혁 51% 과기대의 막강한 공격력 한성정! 역시 김인혁도 한성정 선수와 함께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박현우 라이트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중부대 출전한 기록이 전부였던 박현우 선수, 오늘은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선! 하지만 공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선수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서브 범실이나 뭐 공격 미스 이후에도 굉장히 여유롭게 또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또 경기를 즐기는 모습 이면에는 또 연승을 하고 있는 자신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좀 불안합니다. 홍익대학교 2단. 이번에는 과학기술대학교의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세터의 직선 서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갔었고요.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신중하게 서브 준비하고 있는 이창윤입니다. 원포인트 서버로서 박형경보다 유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를 많이 때려놓고 있고요.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선수가 블락아웃 시키면서 7대5 두 점차 앞서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전진선 96년 2학년 학생 10%의 공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개의 블락 홍익대학교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때립니다. 2단 세팅 왼쪽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김인혁. 김인혁 선수 맞죠? 네, 김인혁 선수의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8번 김영준 선수였네요. 네, 김영준 선수였군요.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7대6 홍익대학교 한 점 앞서 있고요. 김영군 센터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높게 뛰어버지만 블락킹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탄구 탄력 좋은 강탄구 표현우도 함께 주하고 있고요. 박현우가 힘껏 때려봤었는데 강탄구가 막아섰습니다. 김영군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오픈 서브 문 열어라 장성규가 나간다. 정성규 선수죠. 네, 정성규의 왼쪽에서 공격이었고요. 정성규 선수가 이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성규 선수가 홍익대학교 이제 지금 뭐 김영진 세터가 4학년인데 김영진 세터가 1학년 때 홍익대학교 우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정성규 선수가 또 오늘 시즌 1학년으로서 우승을 가져간다면 또 김영진 세터의 또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블락 성공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높게 뜬 공. 공을 안고 떨어졌었군요. 네. 하지만 과학기술대학교 서브가 조금 짧으면서 다시 한번 서브권을 홍익대학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표현우의 서브였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홍익대학교 4번 김영진 세터. 1학년 때 우승을 재현하겠다. 김영진 점프 서브 짧게 떨어집니다. 리시브 굉장히 불안했고요. 3단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2단 백토스 내려 찍습니다. 박현우 선수 뭐 그 박현우 선수가 맞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현우. 김영진과 함께
4학년으로서 홍익대학교 이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때려봤고요. 김영재 서비스! 김영진, 네. 김영진 선수가 이제 평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학점이 4점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한다. 아, 뭐 이런 취지 아래 이제 선수들의 학점 제한 제도가 생겼는데 홍익대학교 선수들은 모두가 전원이 3점대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김영진 선수 4점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 공부의 비결은 역시 꾸준함과 아, 또 성실함이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배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 굉장한 선수 김영진 선수입니다. 188cm 78kg 김영진 센터고요. 남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요즘 뭐 박종창 감독도 김영진 센터가 1학년 이제 박종창 감독도 4년 차이기 때문에 김영진 센터가 1학년 때 함께 또 동기로서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박종창 감독이 또 우승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11-8 석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살짝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홍익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창윤 센터에 약간의 범실이 있었고요. 오늘 공격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연패 이후에 또 분위기를 반전이 필요했었던 경남과학이던데요. 강력하게 2단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홍익대학교 세팅 왼쪽 한성정입니다. 확실한 윙스파이커 한성정. 홍익대학교 팬들도 여유있게 오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8 넉점 앞서 나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2세트에는 한성정 선수의 서브에서 많은 득점을 또 만들어냈는데 3세트 김영진 세터 또 좋은 서브를 통해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심이 뭐 부심과의 약간의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앞선 장면에서의 대화였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아예 강남과학기술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인트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과기대 서브 2단 세팅 다시 한번 한성정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과기대 밀어넣습니다. 내려 꺾고 있는 김인영. 박현호가 한번 떠봤지만 김인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인혁 포인트 기록합니다. 12-10 특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6번 이대성 선수였고요. 리시브 2단 에이성 다시 한번 공격 성공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대성 리베로는 다시 한번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 홍익대학교 출신에 굉장히 좋은 또 리베로들이 많죠. 뭐 여우연 선수, 정성현, 백광현 모두 프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 후일 그 후를 이어서 이대성 리베로도 또 좋은 경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의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13-11 두 점차까지 과기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탄구 직선 받아냈습니다. 이대성 에이서공 받아내고 있는 과기대 왼쪽 공격 벗어나고 마네요. 김인혁이 힘껏 때려봤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었고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10번 조성찬 리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번 한성정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세트 히어로 한성정 강력한 서브 한성정 오늘 굉장히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이고요. 13개의 서브를 기록했었는데 오늘도 뭐 제 기억으로는 3개, 4개 정도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입니다. 다시 한번 한성정 서브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경남과학대 백터스 뒤쪽에서 연타 넘깁니다. 홍익대학교 2단 백터스 어디로 미리 껐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학대 수비 좋습니다. 김인영 밀어넣기
뒤쪽으로 디그 성공. 한선점 네트를 때리고 마네요. 아쉬워하고 있는 한성정. 아 지금 홍익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모든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장면이었고요. 한성정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수비 디그 성공 해냈었고 높이 올렸던 공 한성정이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죠. 또 한성정이었고요. 김인혁의 서브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6-12. 이번엔 박현우 라이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성정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와, 네, 지워지지 않거든요. 저런 실수는.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을 읽고 있던 김영진 세터였고요. 이번에는 블락 아웃시키고 있는 경남 과기대 전진선 선수가 한번 떠봤습니다. 김영희 역시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다양한 윙스파이크로서 공격을 펼쳐보이고 있고요.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창윤 원포인트 서버. 이번에는 서브가 조금 낮게 떨어지면서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싸고 있는 김영태 감독. 17-13 넉점차 홍익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고요. 전진선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4개의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전진선 강력하게 때립니다. 받아냈고요. 2단 오픈 김영태 선수. 오늘 홍익대학교 뭐 서브 에이스 뭐 속공 뭐 백어택 블락킹 모든 면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센터 세터 188cm인데 저런 탄력이 나오나요? 네, 확실히 이제 주장으로서 올 시즌 박종찬 감독의 신임을 얻으면서 또 코트 안에서와 뭐 학교 생활에서도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영진 센터입니다. 세터입니다. 올 시즌 뭐 홍익대학교의 중심으로서 한성정 그리고 정성규 뭐 재경배 선수도 오늘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에게 뿌려주는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공격수들이 많은 포인트를 또 기록하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전진선 선수 강력한 서브로 과학기술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어봤습니다. 아, 경기가 뭐 홍익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전진선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하지만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이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 경남 과기대 18-14 홍익대학교 넉점 앞서 있습니다. 전진선 선수 재밌는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고요. 직선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받아냈고요. 블락아웃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때려봤었던 홍익대학교 이창윤. 이창윤 센터가 한번 막아봤었는데 손끝에 걸리면서 블락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가 이렇게 잘해? 정말 잘해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듯한 또 홍익대학교 팬들의 모습이었고요. 정성규 높게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2단 왼쪽 김인혁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기대 다시 한번 후위에서 김인혁 밀어넣기. 경남 과기대 우물쭈물 다시 한번 때려봅니다. 경기 성공. 경남 과기대 15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성찬 리베로가 물러나고요. 이대성 리베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5개 리시브를 기록하고 있는 이대성 리베로. 이란 백어택 때려봅니다만 공은 저 멀리 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성규 선수였고요. 19-16 13번 표현우 캡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현우의 직선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시간차 꺾어 때리면서 과학기술대학교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보시죠.
리시브는 조금 불안했었는데 아우 대각선으로 야무지게 때려놨습니다. 강력한 서브를 소유하고 있는 김영진 세터 평균 11개의 세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선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밀어준 거 왼쪽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다시 한번 김인희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부심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김영 선수는 이제 블락커의 손을 맞고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심들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올려냈었고 살짝 조금 애매한데요. 네, 주심의 판정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터치 아웃이라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김인혁 선수가 또 손을 때려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때리면서 살짝 네. 정확하게 또 비디오로 저희가 판독을 해보니까 터치 아웃이 맞습니다. 2단 백터 단독 블락킹 성공하고 있습니다. 강탄구 아우 강탄구 선수 이름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블락 성공하고 있는 강탄구 선수였고요. 김영준 라이트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2단 밀어준 공 한성준 6월 덥지 않습니다. 한성종이 있어서 7번 강대훈 선수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한성정의 뭐 타점 높은 스파이크 홍익대학교고요. 이번에 13번 송창욱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죠. 서브 에이스로 대학무대 첫 득점을 기록했었던 송창욱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그대로 서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9대 21 두 점 차가 계속되고 있는 3세트입니다. 홍익대학교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경남과학이대 강탄구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탄구 점프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뒷쪽에서 한성정 그의 이름은 한성정입니다. 날아올랐었던 한성정 한성종 선수가 이제 특유의 또 뒤쪽에서 날아오를 때 몸을 약간 비트는 자세가 있거든요. 또 이제 타격 시에 힘을 모으기 위한 자신의 특유의 자세인데요. 한성종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성종 선수 홍익대학교 선수를 뭐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 실수를 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때려주는 모습이고요. 김인혁 오늘 아직까지 서브 에이스는 없습니다. 김인혁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3대 20 이제 홍익대학교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오늘 게임입니다. 17번 박현우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박현우 2단 세팅 왼쪽 이번에는 표현우 선수의 공격 성공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서 시간차 공격이었었는데요. 네, 전진선이 공을 안고 떨어졌었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2단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정성규가 맞고요. 공격 성공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오늘의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 홍익대학교 24점입니다. 마지막 공격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높게 뛰어봤었는데 그대로 공격 성공했었던 홍익대학교 점프 서브 2단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2단 뒤쪽에서 마지막 공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17번 박현우 선수였는데 박현우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내전 경기까지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았었는데
또 좋은 활약 이어주고 있는 박현우. 김영균 세터 2단 왼쪽. 정성규가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홍익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에 홍익대학교가 3세트 25대 22 석점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가 뭐 1세트, 2세트, 3세트까지 조금 비교적 여유롭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시원한 경기,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던 오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홍익대학교는 이렇게 된다면 7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뭐 연속해서 또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 기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홍익대학교고요. 오늘 홍익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3대0으로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제 승리팀 감독님과 함께 오늘의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선수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경기, 배구장에 오면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감독님과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부모님들. 아, 부모님이세요? 네. 아, 네. 오늘 부모님들 굉장히 보시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는데 오늘 자신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솔직히 인터뷰할 정도로 잘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학년이라고 또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우 선수, 뭐 홍익대학교 올 시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7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분위기 어떻게 잡아가고 계신가요? 분위기는 중간에 코치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요.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하고 화이팅하면서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우 선수 뭐 올 시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있는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 책 뭐 읽고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냥 사람마다 네. 심리 상태가 달라서요. 네. 선생님들 입장이랑 저희 입장이랑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그 책 읽으면서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운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책입니다. 아, 책이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보여주셨는데 오늘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전반기 홈 게임 끝났는데 마지막 전반기 충남대 원정 가서도 이겨서 8연승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한 경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형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승리팀 감독님이시죠? 박종찬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네, 감독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오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쉬운 승리를 거두셨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라이트 재경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옆구리 네. 또 저 근육도 파열로 해가지고 시합을 못했는데 현우가 오늘 그 자리를 잘 메워서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재경배 선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박형우 선수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줬습니다. 네. 선수들 간의 이런 믿음이 오늘 홍익대학교의 승리를 가져온 것 같은데 선수들 평소에도 이렇게 잘 지내나요? 예, 뭐 팀이 연승을 가다 보니까 팀 네. 분위기가 전체로 좋은 관계로 서로가 선수끼리 서로 믿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남은 시즌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기 이제 게임 한 게임 남았는데 전반기 네. 게임 마무리 잘하고 또
저 이번 달 말에 중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준비해서 뭐 철저히 준비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익대학교와 오늘 홍익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가 기분 좋게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토요일에 홍대에 와서 함께 주말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학 배구리그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